오늘은 가로수택 정비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비싸고 위치 좋고 환경 좋은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내 형편에 맞지 않는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많은 대출을 안고 구입해서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해지는 것보다는 자신의 형편에 맞는 다세대나 빌라를 사서 편하게 거주하면서 장차로 아파트로 재건축될 수 있는 가로수택 정비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면 삶의 질이 좀더 윤택해지고 재테크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 오늘은 가로수택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해 볼까 합니다. 가로수택 정비 사업이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정비 사업의 하나입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데, 가로수택 정비 사업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안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로수택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평방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으로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하며,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 시행 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에 10호, 모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가 20채 이상이라는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로수택 정비 사업의 대상지를 그림으로 본다면 아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로수택 정비 사업은 폭 6m 도로나 도시계획 도로를 둘러싸인 부지, 즉 가로구역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때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 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로수택 정비 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 시행구역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 그 정비구역에 비해서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3단계가 생략됨으로 인해서 사업 절차가 굉장히 단축돼서 평균 3, 4년 안에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둘러싸인 면적 1만 평방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에 폭 4m를 초과하는 도로가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가로수택 정비 사업 구역은 어떤 곳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구역을 넓게 지정해서 많은 세대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가 힘든 각종 법규와 규제가 있고, 그로 인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오랜 기간 엄청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약 3, 4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새 집이 완성될 수 있으므로 새 아파트로의 빠른 입주도 가능하고, 따라서 재산 증축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이 되겠지요. 이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초환이라고 하죠. 적용 면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최고 혜택이라 할수 있는데요.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두어가는 제도인데요.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 시점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공사비, 조합 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 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데, 가로수택 정비 사업 방식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이 면제되게 됩니다. 가로수택 정비 사업의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면제이지만 그 외에 가로수택 정비 사업의 기본 혜택이라고 보면 1.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면제 2. 용적률 상향, 최고 높이 기준, 건축 사선, 조경 면적 기준 완화 세 번째, 저금리의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 1.5% 총 사업비의 50에서 90% 범위 내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면제.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다. 가로수택 정비 사업은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볼수 있으며 앞으로 많은 구역에서 가로수택 정비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송파구처럼 지역이 좋은 곳에 적은 돈으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시면 미래에 결혼할 자녀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안으로 아주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영상이 고객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